술사들은 뭘 하려는 걸까? 차대하며 새끼님이 계시고 종여든가 불참으로불참금융자차이유자고일장멸도차대양의스캠미미 계시고 종여든가복불우불참으로불참금융자차이유자고일장멸도차대양의스캠미미 계시고 종여든가복불우불참으로불참금융자차이유자고일장멸도차대양의스캠미미 계시고 경직사멸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야. 너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저기 마녀가 있다. 마녀를 잡거라. 어서. 빨리 잡거라. 뭐 하느냐. 똑바로 봐. 나는 너의 업보다. 내가 너란 말이다. 너.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갑자기 백발마녀처럼 노인으로 변해버린 측천무후. 사실 백발마녀는 나이 70이 넘은 측천무후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폐하께서 성심이 약해지자 지난날 폐하를 마음쓰이게 한 악령들이 나타나 모습을 드러낸 것이옵니다. 부디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거래소의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정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내 목숨을 걸었다. 비록 자식일지라도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싸우고 또 싸웠다. 해서 내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자리란 말이다. 안돼. 이제 내게 남은 거 이 흰머리와 주름뿐이라니.